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와, 오늘 대박 이벤트. 여기 있는 차들 요거 다 990만원 균일가입니다. 균일가 벤츠도 990만원, BMW도 990만원, 컨버터블도 990만원. 와, 네, 어디 뭐 중고차 파시는 분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땡처리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 차 팔 때 헤이딜러, 그리고 내 차 살 때도 헤이딜러. 헤이딜러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어요. 중고차 수문 이력 찾기 서비스. 요거 엄청난 서비스인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홍보 안 해도 이거 그냥 전국 방방곡 곡 다 알려질 만한 엄청난 서비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대규모 이벤트, 990만원 균일가 대할인 이벤트, 이거를 하면서 이 중고차 이력 찾기 서비스를 빡 알리는 겁니다. 요거 대박 정보 다 들어있어요. 이거 다 털려 그냥. 미디어 오토. 자, 이거 얼마겠어요, 이거? 에? BMW 3GT. 이거 990만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 이거 한 3천, 2,500 이렇게 할 거라고. 이거 컨버터블. E클래스 컨버터블이야? C클래스도 아니고. 와, 이거 990만원 말도 안 되죠, 이거? 요거 2016년도에 6,800만원, 뭐 7,000만원. 와, 진짜 이거 나는 이거다, 이거. 나는 이거 찜했다, 이거. 이거 내 차니까, 이거. 야, 아무도 이거 저기 하지 마, 이거. 이거 내 거. 찜. 이거 셀토스는 이거 번호판 뭐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 새 차인데 이거? O시리즈, 응? 또 C클래스. GLA. 이게 다 990만원, 어? 이게 말이 돼, 이게? 근데 이거 아무한테나 다 990만원 안 줘요.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딱 지원하는 거 요거 선착순으로 드리는 겁니다. 8월 23일에 세대, 8월 24일에 세대, 8월 25일에 세대. 각각 세대씩 15시, 오후 3시에 창이 딱 열려요. 완전 박 터질 것 같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 확률을 높이려면은 헤이딜러 가서 중고차 이력 찾기 서비스 해가지고 요 번호판 입력해서 다 일단 보세요. 일단 이걸 다 봐야지 이걸 빨리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꿀팁. 미디어 오토 구독자는 조금이나마 이 알고리즘이 좀 잘 먹게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거. 요거 다 이거 다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을 때 있다며. 예, 그러니까 미디어 오토 꼭 구독하시면은 요거 조금 더 잘 돼요, 요거. 아유, 나 8월 한 20일부터 나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 1등 딱 받는 장진택이야. 그래도 줄 거죠? 야, 장진택은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진짜. 이거 지금은 진짜 나 무서워. 나 화나면은. 와, 근데 이게 990만 원인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깨끗해, 이거. 그냥. 와, 이거 한 2천만 줘도 진짜 그냥 바로 와서 사겠다, 이거. 지붕 열리는 게 뭐 고장났나, 이거? 하여튼 잠깐만 해볼게요. 내가 이거 2016년도에 이거 막 시승하면서 막 와, 좋다, 막 뭐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이거 딱 닫잖아? 그럼 안전벨트 매세요 딱 나와. 와, 이것도 안 고장 났어.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붕 닫는 거거든. 좋아 상태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지붕도 상태도 좋고, 요거 뭐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수도 있거든. 요때 헤이딜러의 중고차 수문 이력 찾기 이걸 다 터는 거지 이제. 자, 요거 어떻게 보시냐면요, 요 헤이딜러 앱을 킨 다음에 요 내 차 팔 때가 아니고 내 차 살 때 해야지 이제 중고차 수문 이력 찾기 해서 여기다가 차 번호 넣으시는 겁니다. 내 차 팔 때, 내 차 살 때 요거부터 선택하신 다음에 번호 넣으셔야 돼요. 벤츠 E클래스 W212 E200 카브리올레. 여기 이제 뭐 딱 들어가면은 2015년 12월 겨울에 신차 출고됐고. 와, 이거 주로 운행 지역이 여기 포항, 울산, 여기 요 지역. 경북 경산에서 30대. 왜 이런 것도 나오냐. 이거, 야, 이거 저 1인 신조네. 여성분 혼자 탄 1인 신조. 여기 정비 이력도 다 나와. 와. 보통 다른 곳에서는 사고 난 이력만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단순 정비 이력까지 탈탈 털어서 꼼꼼하게 보여주니까 아주 좋네요. 이거 완전 일기장이 다 털리는 거예요, 와이퍼 수리. 근데 요때 벤츠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와이퍼에서 이렇게 약간 소리 나고 이러는 게 약간 고질병 같은 게 있었거든. 그거 계속 수리하러 가셨던 것 같아. 보험 이력, 이게 또 보험 처리한 거 다 나오잖아. 타차 가해. 요거는 딱 보니까 이거네. 앞차 이렇게 뒷범퍼 퉁 박은 것 같은데? 근데 수리비 내역으로 봐서는 퉁 박은 차가 그 수입차 같은데? 108만원이나 나온 거 보니까. 아니, 그리고 이분이 이거 올해 5월 달에 헤이딜러로 경매해가지고 파셨구나. 이거 사진도 나와. 와, 씨. 예, 이분이 사진 올리신 거네, 이거. 근데 요런 거 보니까 셀프 세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딱 닦고서는 요거 차 되게 아끼시던 분인 것 같아. 아, 이거 일기장 보니까 깨끗한 차.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이거. 아, 이거 3GT.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고 싶었는데. 요게 3시리즈지만 실내 사이즈나 이런 거는 거의 5시리즈급.
어, 이것도 이것도 찜이야, 이것도. 이것도 찜. 이거. 아, 이건 관리를 너무 잘했다, 이거는. 와, 대박이다. 이거 990만 원이면 휠도 거의 뭐 신품 수준이고 타이어도 상태가 좋아. 와, 진짜 그냥 가져가서 타면 된다, 이거는. 와.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잖아. 이것도 봐야지. 중고차 이력 털기. 뭐 보험 처리도 하나 하고 무사고 2018년형 320D 주로 서울 김포 요런 데서 운행했고 그리고 20대 남자분 젊은 친구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녔네 이거. 어? 그리고 경미한 사고 수리. 여기께 보니까 총 4번의 리콜 이력이 있는데 딱 보이잖아요. 리콜이 완료된 차입니다. 보통 중고차 사이트에서는 이 차가 리콜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이렇게 단순하게 알려주는데 근데 요 헤이딜러 요 서비스는 리콜이 다 이행이 됐는지 요거까지 확실하게 알려주니까 아 요거 확실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과거 사진이 다 나오네 이거. 야 이거는... 그리고 요거가 조금 그런데 요거 자차보험 미가입 요거는 20대 젊은 친구가 요거 조금 무리해서 산 거 티가 나요. 자차보험까지 하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으니까 20대 첫 차로 아마 이거 사신 것 같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아마 자차를 빼고 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살살 몰고 다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 그때 266만 원 보험 처리됐는데 요게 본인이 사고 낸 게 아니라 상대차 보험으로 수리를 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상대차 보험 100%로 수리한 경우는 도로에 정차됐을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봤거나 주차된 상태였는데 누가 와서 주차된 차를 박았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헤이딜러 제로 경매 이력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고였는지 딱 써 있네요. 밑에 이 차주 차량 설명 여기 보시면은 주차돼 있는데 뒤에서 박아서 뒷범퍼를 교체했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중고차 사이트 가면은 보통 딜러가 설명해주는 요 말만 믿고 그냥 뭐 그렇겠지라고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전 차주의 코멘트가 확실하게 적 있잖아요. 예. 네. 요거 아주 확실하고 유용한 서비스죠. 뒷범퍼 보자고. 이거 깔끔하네. 수리비 내역 이런 거 보니까 이거 공식 서비스 가서 한 거예요. 아까 차주 차량 설명. 여기 보시면은 모든 정비를 BMW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했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BMW 공식 서비스 센터 가 가지고 하니까 이거 막 공인 91만 원 나오고 막 뭐 이런 거 같아. 휠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복원이 돼 있어 가지고 와. 짱이네. 아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거 다 보면은 이거 한 4시간짜리 영상 나오겠는데 하나만 더 보자고. 요거 셀토스는 딱 봐도 이거는 깨끗한 차 같아. 이거 아무 뭐가 없어. 지금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마모도 별로 안 됐어. 요거 흠집 하나 있네. 요건 그냥 이렇게 흰색 페인트 갖다 콕 찍으면 되지 뭐. 이거는 깨끗할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수문 이력 딱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지. 45만원짜리 보험 처리는 하나 했네. 요 내 차 피해. 요것도 요거는 현대기아 거니까 뒤에 받치면은 45만원 정도 나오죠. 아 이거 되게 구체적으로 넣는데 리어 범퍼 사이드 마운트 뭐 이거 보통 다 뒷범퍼잖아. 다 털리네 이거 뭐. 예, 요건 그냥 아주 깔끔한 차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되면 중고차 업계에서 이거 와 속일 수가 없는 시대가 됐네요. 헤이딜러에서 다 털어왔는데 뭐 어떻게 이거. 미디어 오토 헤이딜러의 중고차 이력 찾기 서비스. 요거는 와 이거 정말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고차 업계에서 가장 예민한 곳을 팍 집어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헤이딜러에서 딱 해주시네요. 사실 중고차 쪽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자동차 365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이 차의 그 수문 이력 비슷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곳인데 이게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약간 관공서 분위기가 나요. 좀 보기가 불편해. 근데 요거를 헤이딜러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딱 해주시니까 이게 보기가 얼마나 편해. 그리고 자동차 365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정비 내역이라든지 뭐 남성 여성이 어디 지역에서 뭐 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와, 이 정보를 어디서 다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어. 저처럼 시간만 나면 이 중고차 사이트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 이 자동차 한자 아저씨들은 저 이거 한 일주일 전에 이거 알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밤에는 중고차 사이트 컴퓨터에 딱 띄워놓고 스마트폰으로 헤이딜러 켜놓고 한두 시간 동안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시간 반, 두 시간은 그냥 후딱 지나가요. 두 시간을 못 넘기는 이유는 이거 하루에 10개 제한이에요. 10개. 하루에 10개밖에 못 봐요. 저처럼 자동차 환자들이 밤잠 안 자고 막 밤샐까봐 이 헤이딜러에서 10개로 이렇게 제한해 놓으신 것 같아. 제가 며칠 동안 이거 막 보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저도 이제 막 침발러 놓고 막 이런 차들이 몇 대가 있어요. 중에 올드카들.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살 뻔했어. 살 뻔했다가 이 헤이딜러 중고차 이력 찾기 서비스 보고서는 마음 딱 접었습니다. 이거 현대자동차 갤로퍼 이거 주행거리가 26,000.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주행거리 이거 속이지 않았다라고 이거 써 있어. 그 진짜 26,000인 줄 알고 와, 이거 진짜 관리 잘한
차구나. 이거 냉동 보관된 차구나.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2013년에 정비 이력에 보면은 주행 거리가 25만. 갑자기 2015년도에 뭔가 계기판을 바꾸셨는지 이때 9,341km로 확 줄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28,000이라는 거 아니에요. 28,000 냉동 보관된 차인지 알고 이거 살 뻔했지 이거. 헤이딜러 중고차 이력 찾기 서비스가 장진택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박 사건. 이거 내가 이거 아내 사주려고 BMW i3 전기차. 이건 연락까지 했었어요. 딜러한테. 46,000밖에 안 뛰었고 뭐 차 상태 괜찮고 무사고고 뭐 해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이제 살려고 그랬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렌터카 이력이 있는데 렌터카 이력이 제주도야. 이거 딱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에 BMW i3 대규모로 이렇게 방치돼가지고서는 이거 제주 법원에서 이렇게 경매하고 막 이랬었던 차 있잖아요. 대박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도 가져가시고 막 이랬던 차. 요게 1,560만 원에 올라와 있는 거야 이게. 야 이것도 모르고 살 뻔했어 이거를. 이거 아내한테 사줬으면은 내가 이거 얼마나 미안했겠어. 제주도 어디 공터에 2년 동안 방치됐었던 차를 이거를 사줄 뻔했잖아 이거. 나쁜 남편 될 뻔했어 이거. 와 장진택을 구한 서비스. 헤이딜러의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 서비스. 정말 짱입니다. 내 차 팔 때는 헤이딜러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저도 카니발 팔 때 헤이딜러 통해가지고 제가 다 받고 팔았습니다. 제가 아는 중고차 하시는 분한테 했더니 야 이거 3천 이상은 못 받아 이랬었던 차거든요. 근데 3,360만 원 받았습니다. 내 차 팔 때 헤이딜러 요거는 그냥 전 국민의 공식이 돼버렸어. 근데 이제는 내 차 살 때도 중고차 살 때도 헤이딜러 이제 해야 돼요. 이 중고차 비즈니스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헤이딜러에서 지금 딱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헤이딜러 어플 없으면 이제 중고차 사고 팔고 이게 안 될 정도가 됐어요. 와 거의 헤이딜러가 중고차 업계의 대마왕이 돼. 와, 최고 존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될지 모르고 제가 헤이딜러 제가 일찌감치 제가 이렇게 막 굽신굽신거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 이제야 제가 헤이딜러의 진가를 와 헤이딜러 사랑합니다. 내 차 팔 때 헤이딜러, 내 차 살 때도 헤이딜러, 중고차 살 때 숨은 이력까지 탈탈탈 털어주는 헤이딜러 정말 좋아! 짱이야 짱! 요거 내 거야 요거 990만 원 요거 아무도 건드리지 마 요거 내 거